실패해서 성적이 안 좋아서 감독님께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저랑 신지가 선수가 네, 오더에 넣는 게 저희 팀으로서 좋은 오더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오더에서 맞붙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겠습니다. 신지 선수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뭐 맞붙고 싶은 상대는 아니지만 뭐 저희 팀 입장에서 또 뭐 제가 신지 선수랑 만나는 게 좋은 오더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만나게 된다면은 저도 뭐 자신감 있게 뭐 물러설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뭐 두고 싶은 상대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들겠다. 설마나 사람이잖아요. 잘 몰라요. 네. 세트형이 워낙 강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마 둘리까지 하면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피하시면 피하고 싶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주고 싶진 않은데 팀을 위해서라면 제가 일단 너무 팀에서 제일 약하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라면 붙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답변입니다. 신지서 선수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 분위기가 좀 흥분해 같은 느낌이지만 그게 맞나 싶은데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강자와 만나는 게 저도 피곤하긴 한데 일단 팀에서 그걸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강자와 두고 싶긴 하고 박영훈 선생님이 저 리세이터리언 팀이 올라올 것 같진 않다고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좀 높이 올라가서 주장을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